몸 말고 따로 의성신을 만들어라. 그러면 감각기관이 훨씬 뛰어난 몸이 나올 거다. 결국 거듭나는 거예요. 이 물질로는, 이건 지구 소속이라 이 물질로는 영원한 우주의 영원히 자유자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내가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해서 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나를 대표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오한 사상이에요. 그냥 아 그냥 이 육신 가지고 하면 안 돼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나왔냐면 근원이요. 서양에서 뉴에이지 사상이 나올 때이 몸뚱이가 그대로 신성화된다는 주장을 막 넣었어요. 해보고 넣은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안 해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저는 제가 에너지체 만들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목숨 걸고 해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 육신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의미가 없죠. 혹시 이제 뭐그별 의미 없는 얘기지만 예,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해본 결과를 제가 쓴게 용어비결이고 그 이상으로 뭐 저한테 가지고 따지는 분을 본 적도 없고. 그게 중국, 독일 잘못된 것까지 제가 바로잡아서 써놓은 건데, 그거 읽고 거기까지 알아내신 분도 제가 못 봤고, 중국, 독일 또 알아야 제가 뭘 했는지 또 아실 텐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다 작업을 해놨는데, 이거 뭐 인정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작업에 대한 이해는 그냥 안 하시면서, 내 욕망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되나요? 뭐 이런 투정 같은 말씀은 본인이 해보시고, 본인이 해보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이제 화엄경 의성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난데 이경 쓰신 분들이 그거 몰라서 그거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 얘기니까 중국 도교도 다몸 벗어서 가는 거예요. 다만 이 육신 그대로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는요 육신을 딴데 벗어놓고 에너지체로 와서 그 에너지체로 하연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 나옵니다. 티벳 무지개 몸도 되게 잘못되어 있는 발상이요. 티벳 지금 사상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이 육신이 그대로 에너지로 화한다고 믿어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해본 분들이 하는 소리. 티벳 밀교에서도 해본 분들은 그이 에너지 몸과 이 육신을 구분하는데 이 글로 배운 분들은요, 상상을 속에서 이 몸이 뭔가 흩어지는 에너지화돼서 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에너지체 몸을 만든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을 그렇게 어떤 에너지로 돌린다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건 에너지 몸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육신의 변화일 뿐이지. 육신이 소멸돼서 뭐 쪼그라들어서 사라지고요. 이렇게 빛으로 화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에너지의 몸은 에너지 몸이에요. 그러니까 의생신이라고 이름 명칭 자체가 의생신이잖아요. 따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나자에서 따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한 삼매를 통해서 일체는 환이다. 내한 생각이 쌓여서 에너지를 통해서 몸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 다른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참나에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그 몸을 말하는 거지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요. 나중에는 분명히 자명해질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라도 못을 박아둬야 혼동되시지 않게. 예. 안 해본 분들 말을 들으면 뭐 그냥 이야기가 산으로 가요. 에너지체가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다 듣다가는 산으로 가죠. 그걸 무슨 여러 용어로 티벳에서도 부르던데 그거랑 에너지체에서 에너지체 몸을 찍겠다고 자꾸 막 사진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육체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분명히 사문과경에서 육신에서 NH를 뽑아내고 나면 요거는 뱀 허물이고 저게 뱀이며 요놈은 칼집이고 저게 칼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써 있어요. 부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 에너지체 몸하고 지금 육신을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두 개는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이름부터 의성신이라고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몸이라고 이름이 달라요. 애초에 환신 환영으로 만들어내는 몸이라고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두 개를 혼동해버리면 왜 문제가 되냐면 영원히 여러분은 그 도를 닦을 수가 없게 돼요. 상상 속의 도는 닦을 수가 없거든요. 해본 사람들이 얘기한 정확한 법대로 따라야 그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지. 환상 속에 누가 막 질러놓은 얘기를 내 몸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뉴에이지나 그 티벳불교에서 정확하지 않게 에너지 몸에 대해 이해한 분들이 하는 말은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전에 나온 대로 하세요. 저는 경전의 근거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 화엄경에서 이제 10행 중에 8행을 들어가 볼게요. 자, 주, 동진주는 설명드렸고요. 왜 동진주라고 하느냐? 팔지가 머무르는 경지는요, 진정으로 양심에 순수해진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심에 순수한 원을 세울 수가 있는 경지예요.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원을 세워도 어떤 욕망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원은 다 욕망입니다. 원은 욕망인데 대하적인 욕망, 양심적인 욕망을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양심적인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경지가 칠지 팔지예요. 그러면요, 공자님의 이 말이 이해됩니다.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공자의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배우시죠. 논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인자라야, 성인이라야 남을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있다. 미워함이 꼭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건 욕망으로 미워하죠. 성인들은요, 양심으로 미워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우주의 욕망, 양심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미워합니다. 뭐죠? 그래서 죄를 여러분은 미워하는 게 꼭 악이 아니에요. 성인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해요. 악 때문에 성인들이 지상에 나온 거예요. 그거 막겠다고. 악을 안 미워할 수가 없죠. 저거를 어떻게든 분쇄해서 막아낼 방법만 연구하는 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를 미워해요. 증오해서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게 문제라는 걸 느끼고 바로잡으려고 욕망을 품습니다. 뭐 하나를 미워하니까 반대로 마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게 하려고 양심을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야, 인자라야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올바르냐의 문제고 양심에 합당할 때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보살도 욕망을 품어야 보살이 됩니다. 욕망 없는 보살은요 이미 글렀어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욕망이 없는 보살은요 양심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양심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욕망의 대변인이에요. 어떤 욕망이요? 우주에서 혼자 열애하고 싶은 욕망이요. 니들 졸라 굴러봐라. 나는 저기 열반에 들어가서 저기 편하게 좀 지내보겠다. 엄청난 그게 욕망이지. 사람들은 그거는 열반을 향한 마음이니까 욕망이 아닌 줄 알고요. 중생 구제하겠다는 보살은요. 넌 여전히 현상계에 미련 있구나 해서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양심이 뭘 원할까요? 여러분 양심이. 다른 중생이 아파하고 있을 때 이 아픔의 세계를 떠나자 하고 눈을 감으시는 걸 이 양심이 원할까요? 저 못 견디겠다.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줘야겠다가 양심이 원하는 욕망일까요? 그 부분이 순수해지고 나면요. 이 중생 구제에 있어서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을 이해 못하게 돼요. 왜 현상계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자꾸 그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가 돼요. 마하리시가 한 말입니다. 불교에는 대승불교에는 보살이란 존재들이 있는데 자신이 깨어난 뒤에도 여전히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노력한답니다 하니까 마하리시가 꿈을 깼으면 꿈속의 사람을 잊어야지. 꿈을 깼는데 왜 꿈속의 사람을 걱정하지? 깨달음이 정밀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다라고 딱 쳤다고요. 이게 소승의 입장입니다. 소승이 볼 때는 그게 에고의 욕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련. 왜 중생을 못 버리지? 원래 진실은 나와 남이 없고 시공이 없는 거야. 참나 입장, 참나만이 진실이라고 보니까 이분들은요. 열반에는 나와 남도 없는 거야. 왜 자꾸 남을 세우고 중생을 도와야 한다는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이 나옵니다. 소승에서 대승을 비판할 때.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왜 안 맞는 소리냐? 그 말을 하는 주체가 양심이냐 욕심이냐 한번 보세요.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양심. 보편적인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의 원이라는 건요. 소승에서 볼 때는 이런 원을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집으로 에고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순수한 원을 세울 수 있는 경지라는 건 그게 이제 진짜 성인들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 비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팔지를 볼 텐데요. 아, 팔지 중에서 팔행. 팔행의 팔지는 8단계에 이제 안주하고 동진의 경지에 안주하고 동시에 8번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요. 난득행위라는 거래요. 정말 뭐라는 얘기죠? 얻기 힘든 행.
얻기 힘든 행위라는 거. 이 얻기 힘든 이런 행을 할 수 있는데 타나 스님 예전에 제가 글을 봤을 때 타나 스님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대원성취하야 이제 원을 얘기합니다. 타나 스님은 원바람일 그거 설명할 때 꼭 육바람이라고 십바람이라고 연계해서 설명드리는데 육바람일 다음 단계죠. 이제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칠지는 방편을 자라고요. 육바람일을 자유자재로 잘 쓴다는 얘기입니다. 원바람일은 육바람일을 제대로 닦아놨더니 진정한 육바람일의 원을 내 원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거고 구지는 역바람일, 육바람일을 구현하는 능력이 탁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십지는 지바람일, 전지전능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지라는 건요, 반야랑 달라요. 반야는 참나의 로고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의 지라면요, 이 마지막의 지는요, 일체종지를 상징하는 지이기 때문에 티끌 하나의 인과까지 다 읽어내는 그러니까 현상계의 지와 절대적인 지를 다 합친 지를 말해요. 사실 인과는 불가능해요, 이게. 근데 이 십지보살에서 이 지를 넣어버린 건 뭡니까? 십지까지만 가자. 그러니까 상대적 전지전능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절대적인 지를 찾아버리면 여기서 더 나가야 되고 그럼 벌써 모순이 생기는 게 이 지를 여기다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은 불지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십지에다가 지를 넣어버렸다는 얘기는요. 불지는 인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지에 한없이 가까운 지의 성취는 십지에서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거는 완벽하진 않지만 상대적인 전지전능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바람일이라는 게 뭐 우주의 모든 걸 꿰뚫어본다는 지인데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지의 경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파에서 십지를 무시하죠. 아닌데 왜 거기서 그렇게 우기느냐. 더 가서 불지가 돼야 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왜 십지에다 지를 넣어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십바람일을 연구한 분은 십지에서 끝이라고 보고 지를 넣은 거지 절대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지라는 말을 안 썼을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두 파가 의견이 갈린다는 거. 아무튼 난득행은 지금 팔지는 정말 얻기 힘든 경지인데요. 왜 얻기 힘든 경지냐? 대원성취하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얻기 힘들다고 하는 거다. 큰 원이라는 건요. 육바라밀의 온전한 구현. 그 원이 이루어져야만 얻을 수 있다.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 온전하게 발현되는 그런 경지를 그게 이제 처음에 세웠던 원이겠죠. 예, 저랑은 좀 다른 의미로 원을 푸신 겁니다. 지금 타나 스님은 그 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취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 경지가 그래서 난득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육바람일 팔찌의 핵심은 원바람일이라 원이라는 말을 써서 이걸 풀이하신 거는 같아요. 자 동진주 팔찌가 얻은 그 주는 동진주 공성에 노력 없이 안주하며 자연스럽게 자리 이탈을 행하는 경지입니다. 난득행, 얻기 어려운 공성에의 노력 없는 안주. 말이 어렵습니다만 텅 빈 그 공성자리, 텅 비었지만 육바라밀을 다 갖추고 있는 그 공성자리에 노력 없이 안주한다는 건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얻기 어렵다.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나온다뇨.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의식이 정화돼야 되는데 그 경지는 어렵거든요. 견성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렵기 때문에 고개 된다는 게 얻기 어려운 행위다. 원바람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원바람일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진여상회상, 회양. 자, 회양까지 미리 보면요. 어떤 회양을 하게, 결국 팔찌가 얻은 게 뭔지가 이 회양의 이름에 나옵니다. 진여상이라고 그랬죠. 진여의 형상을 그대로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찌부터는 부처입니다, 사실은. 아집이 방해를 안 하고 양심이 지금 자동으로 나오고 있죠. 진여가 그대로 밖으로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분의 마음씀에는 진여가 더 주체라고요. 육바라밀에 끌려다니는 경지예요. 팔찌부터는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육바라밀에 끌려다녀요. 뭐 예수님이 성령이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저리 가고 저리 가라니까 저리 가라 갔다 하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마음에 그 한마음에 새겨진 육바람일에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경지가 팔찌예요. 온전히 끌려다니는 경지. 그러니까 얻기가 어렵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진여상을 얻은 거죠. 불성을 그대로 구현하게 된 거예요. 그 진여상을 회양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중생에게 베풀고 이거를 부처덕으로 돌리고 이걸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데 이 자기가 얻은 공덕을 회양하는데 그 얻은 공덕을 딱 한마디로 하면 진여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진여 그대로의 마음, 동진의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팔찌를 왜 듣고 있을까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공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여기서 지금 제시해 주잖아요. 이걸 얻으시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양심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양심을 따르실 때요, 그 순간순간 팔찌랑 같은 맛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내면서 양심이 흘러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맛보시면서 팔찌는 이거를 늘 누릴 뿐이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돌리시고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걸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단락이라도 읽고 끝내죠. 여기까지 오늘.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난득행인가? 이거는 화엄경의 이제 십지품이 아니라 십행품에 있는 글을 제가 미리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 미리가 아니라 따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보살은 얻기 어려운 선한 바탕, 선근이라고 하죠. 여러분 선한 근기가 뭡니까? 영성지능이에요. 여러분 영성지능. 태어났던 영성지능이 형편없다. 전생에 공부를 좀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한 근기. 선한 뿌리가 아직 안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자, 뿌리는 건드리면 자꾸 싹이 나야겠죠. 좋은 싹이. 선한 바탕이 있다는 얘기 뭡니까? 움직이면 자꾸 선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영성지능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지능이 높은 분은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할 때 자꾸 양심이 나오고요. 영성지능이 좀 딸리면 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한 뿌리가 얼마나 더 연결었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전생에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이제 그걸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은요, 얻기 어려운 선한 바탕. 자, 선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굴복시키기 어려운 선한 바탕. 이게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최고로 뛰어난 선한 바탕. 다 좋은 말이라 구분이 잘 안 되시죠. 네 번째, 무너뜨릴 수 없는 선한 바탕.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거 무조건 이 화엄경 쓰신 분은 10개를 맞춰야 돼요. 10개를 맞춰야 한다는 되게 압박 속에서 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돼요. 넘어갈 수 없는 선한 바탕.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불가사의한 여섯 번째 선한 바탕. 일곱 번째, 타함이 없는 그 안에 무진장의 선이 들어있는 선한 바탕. 여덟 번째, 자유자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한 바탕. 육바라밀이 자유자재하게 나오니까요. 아홉 번째, 큰 위덕이 있는, 위세와 덕이 있는 선한 바탕. 그 육바라밀이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선한 바탕. 열 번째, 일체의 부처님과 성품이 동일한 선한 바탕. 진여상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 선근을 나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노력해서 가든 거면요, 부처랑 같단 말 못 합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똑같은 거를 나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랑 도장 찍듯이 똑같은 걸 얻었다는 얘기죠. 부처님도 그거 얻어가지고 부처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되고 싶으면요, 예수님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면에서 인도하던 성령을 그대로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러면 그 성령이 시킨 대로만 하면 나도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부처를 부처이게 했던 그 진여를 나도 그대로 얻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집이 안 가리니까. 그 한 개인들의 아집이 못 가리를 그 불성을 나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불성이 인도하는 거지. 우주 보편적인 불성,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난 따랐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요, 내가 하는 일이요, 개인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공적인 일이 돼버려요. 보살이 되면. 아, 팔찌보살이 되면. 요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얻은 그걸 나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그 온전한 그걸 나도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온전한 그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데 막는 장애를 내가 없앴다는 거예요. 업장을 없애고 났더니 그놈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모든 성인들도 다 그거 따랐을 뿐이니까 나나 성인이나 똑같은 그 자리를 나도 얻었다는 거죠. 자, 불성 그대로의 선한 바탕을 성취한다. 그래서 결국 큰 위덕을 갖고 있고 불가사의하고 확고하고 절대 이제는 깨지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팔찌의 경지라는 게, 예. 자, 팔찌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부동지예요. 절대 이제 깨지지 않는다는 자리예요. 예. 얼마나 그동안 선근이 이제 닦였는지 이제 이 팔찌에 오면 자동이고 깨지지도 않고 이제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들도 결국은 그거 얻어서 부처가 됐기 때문에 부처랑 동일한 선근을 성취했다. 불성을 말합니다. 불성을. 영성지능이 엄청 높아져서 내면의 불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 보살은 여러 수행을 닦을 때 첫 번째, 불법에 대해 최고로 뛰어난 이해를 얻으며 불성을 이제, 자 보세요.
불성이 나의 본성이 돼버렸어요. 즉 내가 이제 로고스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죠. 그전에는 올려다보면서 이해한 건데 이젠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를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법인을 얻었다는 경지 칠팔지가 법인을 얻었다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전에는 탐진치의 본성이 여러분을 더 인도했어요. 이 육바라밀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양심이 나오는 것보다 탐진치의 본성이 더 압도적으로 우세하면 중생이죠. 그런데 육바라밀의 본성을 깨친 법신보살들, 일지 이상의 보살들은요, 이제 모든 일에서 탐진치의 목소리도 그대로 있지만 육바라밀의 로고스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팔지가 오면요, 탐진치의 로고스보다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더 강력하게 나의 로고스가 돼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본성은 뭡니까? 이제 진짜로 육바라밀이 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칠팔지 지나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래는 아직 사람이 좀 덜 된 존재들이. 이해되세요? 예전에 그 봉호 선생님한테 공자님이 구지보살이라고 하니까 누가 공자님은 구지보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공자님이 결국 굳이 가야 이제 인간미가 좀 나오지. 이제 그러니까 굳이 가야 인간 좀 사람 모습이 나오지. 이런 말씀인데 되게 재밌는 말씀인데 사람이요 이렇게 영성을 우린 왜 닦아야 됩니까? 안 닦으면 참 사람 같지 않게 살아요 우리가. 짐승과 사람 중간 정도에 살고 계세요. 대부분. 그래서 짐승성이 드러나면요 못 막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로고스이기 때문에요. 짐승성이 드러날 때 여러분 못 막아요. 그래서 선비들 또 다 인정해요. 식색도 성이다. 식색 다른 말로 음식 남녀 식욕과 성욕을 말해요. 식욕과 성욕도 본성이다라는 걸 선비들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움직이면 여러분 발동 걸리면 여러분 못 막아요.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이 결국은 이니에지거든요. 이니에지의 로고스가 더 강력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원래 우리 몸뚱이랑 우리 에고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은 본성인 거예요. 저 차원의 본성이라서 그렇지. 왜냐 그 본성대로 따랐을 때는 상처 입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의 본성이라는 건 그걸 따랐을 때 무조건 모두 더 행복해져야 돼요. 그 전보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차원의 본성을 내가 본성으로 삼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사실은 진화한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뭐 해서 꽤 진화한 것 같죠. 우리가 아직 이 지금 우리 차원의 그 진화 정도 가지고는요. 지금 로고스가 확고하지 않잖아요. 이니지 로고스가. 영적 진화가 더 필요해요. 몸뚱이가 지금 그럴싸해졌다고 지금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진화해서 이 짐승들과 같이 갖고 있는 로고스 이상의 로고스를 우리가 확보할 때 그때 다른 차원의 인간으로 우리가 진입하는데 존재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인간이라는 것보다 더 고차원 인간이 되죠. 그래서 최고의 인간이라는 의미로 그분들을 성인이라고 성스러운 인간 이래서 성인 불러주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간이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 우주가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로고스를 그때부터 구현할 수가 있게 되니까. 솔직히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양심이 자동으로 안 나와서. 그게 힘드신 거죠. 양심만 자동으로 나왔으면요. 뭔 일 생겼을 때 자명한 판단이 금방금방 될 텐데. 양심이 자동으로 안 나오니 노력을 엄청 해야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못마땅하죠, 사실은. 왜 인간을 하늘은 이렇게 냈는가에 대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고상한 삶이라는 게 뭔지도 알게 해놓고 안 나오게 해놨단 말이죠. 고상한 삶이 나를 통해서는. 깝깝할 일이죠. 눈이라도 눈이 낮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눈은 되게 높은데 내가 그걸 못 구현할 때 오는 답답함이 인간은 이것 때문에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말이 더 앞서는 거니까 사람은. 말할 때는 막 이미지가 넘치는데 돌아서서 내 행동을 보면 안 나오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좌절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좌절감도 없어요. 생긴 대로 사니까 천진난만하게 쌀 때 싸고 먹을 때 먹고 그걸 조금 더 가림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내고 산단 말이에요. 로고스 자기는 자기대로 로고스를 온전히 구현하니까 인간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저건 그러니까 저 이상을 표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문제는 이 짐승과 이 신성 사이에서 꽉 이게 껴가지고 아주 실존적으로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지금 경전이 나온 거예요. 탈출법 매뉴얼이 있다. 거기서 헤매지 마시라. 그 헤매는 것까지도 다 도의 재료로 써가지고 탈출하라. 나와라.
보살도를 걸어버려라 그냥. 거기 두 가지 해야,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지만 두 가지 대안이 나옵니다. 열반에 들어가서 아예 모든 걸 잊고 있어라. 잊고 지내라. 시공에 접속하면 빨리 모른다 해서 나와가지고 시공에 아예 접속을 하지 마라는 의견 하나, 소승의 의견과 대승의 의견,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로고스를 바꿔라. 너를 지배하는 로고스를 교체하면 너는 그때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신성한 인간, 인간의 원형을 따르는 인간이 될 것이다. 그때 너 진짜 인간이 된다. 자, 어느 주장이 더 매력적이세요? 이게 소승과 대승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 조금만 더 읽고 끝내죠. 불법에 대한 최고로 뛰어난 이해를 얻은,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불성, 이제는 불성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찰하면 불성이 로고스를 다 알게 되는. 로고스를 따로 막, 그, 뭐죠, 허황된 데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하는 것만 관찰하면 로고스를 다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원래 짐승들도 다 그래요. 짐승들도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걔 로고스를 다 알 수 있어요. 인간만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즉 인간이야, 짐승이야, 짐승 이하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천차예요. 따르고 있는 로고스가. 그래, 그때 제대로 된 로고스를 따르게 되면요, 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말해놓으면 경전이 돼요. 죽이겠죠. 이게 팔지보살의 경지입니다. 두 번째, 부처의 깨달음에 대해 광대한 이해를 얻으면 당연히 정밀한 이해가 생기죠. 넓은, 폭넓은 이해가 생깁니다. 세 번째, 보살의 소원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그거는 내가 세운 원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에고가 세운 원이라면은요, 어느 날은요, 아예 하지 말자 할 수도 있어요. 양심이 명령하는 원은요, 잠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중생을 도와라, 더 밝아져라, 더 양심적이 되라. 이 원을 어떻게 멈춥니까? 보시하라, 지게하라, 인욕하라. 이 원을 어떻게 멈추실 거예요, 여러분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일체 겁이 다하도록 마음의 피로함이 없어요. 양심의 로고스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살면서도 피로함을 못 느껴야 됩니다. 중생구제하면서도 피로함을 못 느껴야 돼요. 또 이거 가지고 누가 어떤 보살이 아유 요즘 중생 돕느라 너무 힘들다 그러면 보살 아니네 이런 게 아니고요. 피로를 느끼다니 보살이 왜 피로를 느껴? 뭐 이게 아닙니다. 예. 그 양심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피로할 땐 피로하겠죠. 아니 놀아도 피로한데 왜 피로가 안 오겠어요. 다만 여기서 말한 피로라는 건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면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해드리면요. 꼭 이거 가지고 분명히 제가 피로하단 말도 못하게 되잖아요. 아 요즘 너무 책 쓰느라 힘들어요. 오 보살이 아니네. 왜 피로해? 막 지가 좋아서 이런 게 보살인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보살도 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중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일체의 고통을 싫어하여 떠나려 하지 않으면 현상계 힘들다고 절대 안 떠납니다. 그 고통마저도, 자, 어떤 고통이 오면요, 내가 고통의 본질을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몰라 괜찮아를 하고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그 육바라밀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고통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껴안으면 돼요. 일어날 일이니까 일어나는구나 하고 껴안을 수 있게 되면 되는데,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소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이해하고 그런 고통도 당연하다고 알고 그 고통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더 모두가 행복해지게 자꾸 수를 놓는 게 보살이기 때문에 고통을 절대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분명히 있지만 떠나려 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일체의 모든 악마들이 흔들지 못해요. 악마들이 아무리 그 욕심으로 이 사람을 부추기려고 해도 이미 아집을 제압했단 말이에요. 욕망이, 아집이 없는 사람을 욕망이 어떻게, 악마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놀고 싶어서 실컷 놀고 왜 놀았냐고 하니까 악마가 시켰어요 라고 하면요, 그럴싸한데 악마가 시켰을 때 좋다고 한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마는 놀자고 시킬 수 있는데 좋다고 악마 말 들은 그 책임은 어떡하실래요? 이해되시죠? 악마가 시켜서 못했어요, 놀았어요. 악마가 시켜서 훔쳤어요. 악마는 원래 그거 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왜 들었냐 이거죠. 악마 말을 왜 들었냐. 옆에서 분명히 천사가 하지 말라고도 얘기했을 텐데요. 악마 말 들은 그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악마가 유혹을 해도요, 못 흔드는 존재라는 거냐? 안 들으니까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악마의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그게 팔찌입니다. 일곱 번째,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호념한다는 건 늘 기억해주고 보호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불성이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인격화시켜서. 부처님이 늘 보호해주고 염두에 두고 그 보살 요즘 잘 있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불성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여러분을 인도해준다는 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 부처님은 내 이름이나 할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등장하고 늘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처가 호념해준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보살의 모든 고행을 갖추어 행하며, 보살이 하는 모든 고행, 육바라밀을 닦는 과정에서 얻는 힘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취하고요. 아홉 번째, 보살행을 닦을 때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원이, 양심의 원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니까 게으를 수가 없죠. 그래서 열 번째, 대승의 소원이 언제든 퇴보하지 않아요. 늘 대승의 원을 구현하려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우주에 존재하면서 중생구제 사업을 유일한 그 낙으로 알고 살아가는 분이 보살이에요. 대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끝이 없어요. 중생의 구제라는 건 중생이 무량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즉 영원히 우주에 존재하면서 중생을 인도하는 리더 역할을 하겠다는 게 보살의 원입니다. 그 원은 멈출 수도 없고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현상계를 떠나고 고를 떠나고 탐진치를 떠나지도 않고요. 탐진치 안에 살면서 탐진치를 올바르게 경영하는 모습을 중생들한테 끝없이 어느 시대나 나타나서 보여주는 존재가 보살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탐진치보다 육바라밀을 따르면 여러분 보살이고요. 전생에 내가 보살도를 했나 안 했나 고민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양심의 명령이 외치는데 따르면 보살이죠. 전생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냥 따르시면 돼요. 그럴싸죠. 이런 얘기가 이 화엄경에 있는 얘기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주 실존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잠시도 잊으면 안 되는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팔찌 얘기라도 지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